안녕하세요. 재개발지원축 연구소 실무 5분 특강의 방범건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비과세 양도시 주택수 판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것처럼 재개발지원축 양도세를 함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일반 부동산과 동일하게 양도가 되고, 이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된다면 가장 큰 세금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분들이 주택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어는 모두 다 알지만 거기에 그 안에 담겨 있는 주택의 의미에 대해서는 납세자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납세자분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세밀한 것까지도 찝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정의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건물에 대해서 주택이라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납세자분 한분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분이 갖고 있던 빌라를 한채 양도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주거하는 빌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래도록 보유하고 있다가 그 하나를 양도를 했는데, 양도하고 나서 비과세로 신고를 했지만 6개월 뒤에 세금이 과세예고가 나와가지고 1억이 넘는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납세자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택 하나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분이 투자했던 오피스텔들이 여러 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임차인이 오피스로 쓰고 있고, 일부는 주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주거됐던 것까지도 주택수에 포함이 돼 버리니까 2주택자, 3주택자가 되어 버리는 그러한 형국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러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피스텔 하면 세무사인 제가 봤을 때는 주거로 쓰는지 혹은 사무실로 쓰는지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리 적용돼서 주택수에 넣을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지만, 일반적인 납세자분들은 오피스텔 하면은 주택이 아니라고 봅니다. 납세자분들은 빌라, 단독주택 혹은 아파트만 주택이지, 그외 나머지는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찝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하고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허가 주택입니다. 무허가 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혹은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이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주택으로 허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해주지가 않습니다. 건축허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 건물 자체가 위법한 불법 건축물로 그대로 건물 형태를 띠고, 만약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안에 갖추고 있다면 그 경우에는 무조건 주택수에 가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의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그리고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실제 사무실로 쓰는지, 주택으로 쓰는지, 거주 공간으로 쓰는지를 구분할 때 1차적으로 구세청에서 판단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사무실 용도로 썼다면, 그 사무실을 임차한 임차인이 거기에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거는 주거 용도로 쓰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납세자분들에게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을 해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주택수로 가산을 하게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고, 만약 사무실로 쓰다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는 사무실로 임차를 하다가 주택으로 임차인이 변경돼가지고 주거로 사용하게 됐다면, 주거로 사용하는 그 시작일로부터 사실상 주택을 취득한 걸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에 따라서도 오피스텔은 달라진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부터 준공일 사이에 조합원이 소유한 권리 상태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주택수에 가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 입주권은 분양권과 달리 주택수에 무조건 가산된다고 보시고 상담을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소수 지분자인데, 일반적으로 공동 상속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했을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공동상속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그 지분 소유자들 중에서
최연장자에 해당되는 분 한 분 명의로 이제 실제 주택수에 가산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가산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폐가인 공가를 얘기합니다. 사실상 공가라고 하고 그리고 폐가라고 한다면은 그냥 단순히 이제 건물을 지어놓고 주거 용도로 이제 쓸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놓고 비워놓고 있는 경우가 공가에 해당되지 않고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키려면은 사실상 거기가 전기나 수도라든지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을 때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주택수에 가산이 돼가지고 세금이 추징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 지원 추진 양도대출무 5분 특강의 박문건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